1909년, 로스는 단골 양복 회사로부터 건물 설계를 의뢰받았다. 1, 2층은 양복점이고 3층부터 6층까지는 주거 공간인 주상 복합 건물을 설계한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완공을 앞둔 1910년, 갑자기 건축공사의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실제 건물 모습이 시에 제출한 설계도와 달랐기 때문이다. 최초 허가 도면과는 달리 장식이 전부 사라진 건물. 화려한 장식의 전통을 깬 디자인에 시 관계자들은 당황했다. Und man hat gestaunt, es gab keinerlei Dekorelemente. Es gab eine glatte Fassade ohne Pilaster, ohne Schmuckmotive, ohne Bänderungen. Etwas Unerhörtes in der damaligen Zeit. 관리를 어긴 로스하우스는 곧 시민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악의적인 비난은 끊이지 않았다. 로스하우스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왕실에도 왕궁 건너편에 장식 없는 건물이 세워진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황제는 로스하우스 쪽으로 난 창문을 모조리 닫아버렸다. 하지만 로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을 설득했다. 건축 재개를 둘러싼 논쟁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시에서는 완공을 앞둔 건물의 철거를 고집할 수 없었고 대신 장식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했다. 결국 절충안이 마련됐다. 장식 대신 창가에 화분을 놓는 조건으로 건축 재개를 허가한 것이다. Wie gesagt, das hat dann die Stadtregierung bis hinauf zu den höchsten Gremien, die haben sich da alle eingeschaltet. Und im Endeffekt war es dann so, das Gebäude konnte fertiggestellt werden, indem Loos zugestimmt hat, dass bei den Fenstern eben aus Bronze hergestellte Blumenkästen kommen können. 한 발 앞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아돌프 로스. 혹독한 비난과 억압 속에서 지켜낸 로스하우스는 그의 신념 그 자체였다. 이게 불법 건축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도면 아예 처음부터 다른 걸로 해석을 받고 완전히 다른 건축으로 만들어낸 건데 왜 그런 거예요? 그 장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네. 겉에 뭐 붙였다, 이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돌프 로스가 장식을 굉장히 싫어한 이유가 쓸데없는 노동을 낭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비엔나라고 하는 비인이라고 하는 도시는 계속 저렇게 장식이 나오고 뒤떨어지고 또 뭐 무슨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 그저 옛날 거 얘기하고 하는 거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장식을 예술로 볼 것이냐, 장식은 예술이 아니다. 이런 두 논쟁이 있어요. 애매해요, 아니? 애매한데, 저는 장식이 예술일 수 없다는 편에 서요. 아돌프 로스의 편에 씁니다. 그건 개인 취향에 달렸어요. 그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멋있기는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이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용적으로는 사람이 그 사는 집하고 가게가 가게에 무슨 군더더기 장식이 필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아돌프 로스의 생각이에요. 근데 원래 책에는 딴 말씀 하셨던데 책에는 장식도 예술이다 그 쓰시지 않으셨어요? 저요? 네. 저도 맞는데 그러니까 네, 장식이 예술이다 아니다 네. 문제보다 네. 옆에 있는 그 집은 그 시대에는 저 장식이 필요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런 장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모차르트가 살았거든요. 1750년대부터 네.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오페라에다가 귀족을 엄청 조롱을 합니다. 왜냐면 시대가 이제 귀족 시대가 이제 막 쇠퇴해 가는데 거들먹거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위치로 100년이 지나니까 아드플로스가 보기에는 이제 귀족 대신에 새로 등장한 신흥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시민,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그 허세가 쩌는 거예요, 그냥. 뭐 집안 어마어마하게 장식하고 그걸 굉장히 못 봐준 거죠. 조롱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대신 그러니까 새로운 일체. 형태의 어떤 멋있는 거를 창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국식의 그 댄디라고 하는 네. 그런 개념들을 네네. 로스가 이렇게 수입을 한다고요. 그래갖고 옷 잘 입어야 된다. 옷 잘 입는 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책을 쓰기도 해요. 그 와중에 이제 저런 건물들을 아니,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이제 미국의 실용주의적 건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네. 거죠. 미국에서 보니까 필요한 것만 필요한 자리에 놓는다 하는 식으로 건물이건 생활습관이건 복식이건 변해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겼다 하는 거 이 사람 주장이 옳다는 거는 지금 현재 네. 63빌딩이 장식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게 또 요즘엔 또 별로 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보세요. 시대 세계적으로 지금 네. 그런 추세가 전부 이쪽 추세야. 아니에요. 이게 네. 기능주의 건축인데 이게 이 시대적인 맥락에선 기가 막힌 거였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저 건물 해석하려고 하면 저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건물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모던이 아니고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학적 맥락이 존재하는 거고 저 때는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맥락에서 건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그 시대 정신을 구현했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거죠. 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 현대 미술, 현대 건축은 네. 전부 이 사람 쪽으로 갔다니까요. 지금 현재. 권태호 네. 교수님 놔두고 왜 우리 딴 얘기, 이거 네. 누가 말이 맞습니까? 저? 조영남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이고. 아, 네. 저 당시만 해도 아까 보셨다시피 뭐 공청회를 열 정도로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로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네. 중요한 이유가 네. 비인의 오페라 극장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어떤 시민이 저기 신문에다가 별 볼 일 없다고 했어요. 거기에 네. 아까 저기 그 요세프 황제죠. 네. 황제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신문에 하도 떠드니까 그걸 설계한 그 건축가이자 교수였는데 두 달 만에 권총 자살했어요. 그 정도로 못 살게 묻는 때였다. 그러니까 저게 건물이 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럼 아돌프 로스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견뎠어요? 그러니까 저게 네. 스캔들이라고 하는 게 네. 저걸 견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아까 한 2천 명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죠. 네. 자기 건물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연설할 때 포스터가 저 포스터예요. 이 건축하는 사람이 언변도 있었고 글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김종훈 교수 같은 사람이 뜨는 이유가 네.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돼. 이것도 이게 받쳐주니까. 저는 마스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 예.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강조 안 하셔도 돼요. 그 당시 빈이라고 네. 하는 도시의 그 어떤 문화적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엔나가 오스트리아가 자꾸 축소가 되면서 비엔나 사람들의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적으로 우린 좀 특별하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 우린 자부심이 있다. 뭐 이래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 하나 갖고도 전 시민이 나와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거나 잘 되는 이유는 다 우리나라 한마디씩 한다고. 정치든 경제든 다. 그러니까 사회적 논란이 많은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 담론이 존재하는 그런 네. 그 도시였기 때문에 네. 저런 시도들도 화제가 되고 화제가 됐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화제가 얘기